2차 아닌 2차 아니야. 고객의 위치를 빨리 파악하고 또 빠른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이 관건. 남자를 찾아 이렇게 거리를 헤매어 본 건 또 처음이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리로 쭉 가보겠습니다. 아, 늦어서 죄송합니다. 네. 죄송합니다. 근데 이게 또 대리기사분 두 분이 타고 처음이네. 그렇죠. 아,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. 아, 감사합니다. 몇 년생이에요? 83년생입니다. 존나 어리고. 아, 고객님, 형님이세요. 오늘 뭐 기분 좋은 술자리 있으셨나 봐요. 내가 바에서 네. 옆자리에 앉은 남자애랑 그냥 막 얘기하다 말이 잘 통해가지고 일하고 할 때 무슨 선한번 보는데 엄마가 1억씩 준대. 진짜요? 선 보면 1억씩. 저도 못 버는 편이 아니에요. 뭐 한 달에 1,500 벌거든요. 진짜요? 1,500 벌는데 제 앞에서는 오늘 내가 만난 동생 걔 앞에서 술자리에서 있던 일들을 털어놓는 고객. 대단한 분들이 많네요. 이동하는 10여 분의 시간 동안 그의 기분에 맞춰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대리기사의 중요한 업무였습니다. 고객님, 혹시 여기 목적지 부근이라고 하는데